너의 품은 향수
유아의 개나리악당 8회 방송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아는 이날 솔로곡으로, 서영은 원곡의 혼자가 아닌 나를 기성가수 못지않은 실력과 가창력으로 불러 방송에 초청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아는 개그맨 지상렬과 짝꿍으로 만나 알콩달콩 재밌는 꽁트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은가은이 양까지. 네네네. 합창부터. 유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제가 여기가 제 자리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유아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이름 좀 주세요. 상유 할까요? 상아 할까요? 상아 어때요? 여기서 상아 해주세요. 상아 괜찮다. 상아. 네, 그럼 제가 똑같이 X손으로 하 이렇게 내가 상하 이렇게 상아 괜찮다. 상아. 상. 하. 알았어. 상. 하. 화이팅. 지. 이거 비디오 판독해야 돼요. 아니, 맞아야죠. 먼저 쳤잖아요. 아니, 왜? 왜 안 맞아? 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먼저 땡 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서로 눈빛 자. 주고받고. 상. 하. 화이팅. 하이파이브. 자.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다시 외로움에 슬픔에 더 난 슬퍼하지 않아. 난 흔들리지 않겠어.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잘한다. 어떻게 만나면 되지? 이게 저렇게 잘하냐. 야,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해요. 야, 유아야. 다들 팬이 됐어요.
기념해서 유아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와.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
여러분, 허재 친구에게 유아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 기대된다. 와, 부럽다. 부럽다. 와, 진짜 유아야. 와, 나 소름 끼칠 것 같아. 유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윤도현 밴드님의 나는 나비 준비했습니다. 윤도현? 나는 나비. 야. 기타는 누가 정말, 칠까요? 정말 기타. 진짜 할 수 있어? 네. 기타 누가 칠까요? 제가 치겠습니다. 오! 야. 여러분, 락앤 노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 락앤롤! 화이팅!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웃기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대박! 네, 바로바로다.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우후! 잘하냐?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말도 안 돼. 윤도현, 윤도현 노래를. 야. 아, 허재 짝꿍 어떻게 들었어요? 허재 짝꿍을 위한 선물이었대요. 아까는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아. 오, 너무 피곤해서. 근데 못 가지.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여기 앉게 되겠네. 아, 충전됐어, 충전됐어. 허재 짝꿍아,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아. 와. 예. 야, 오늘 나 팬클럽 가입한다. 아. 오늘. 예. 팬클럽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정 선생님의 초혼 준비했습니다. 우와. 어머 세상에 초혼이. 대박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지금 뭐 장 선생님도 난리가 났는데. 네. 이야, 우리 유아 시작부터 눈썹이 이렇게 네, 되면서 슬픈 이렇게. 눈썹으로 탁 변하면서 45도로 아 네. 끝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아 애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아가 노래 선물을
내게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부지개요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사인도 있어요. 와. 8살 김유아.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